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짜자잔, 제가 이번에 다시 입양해서 사육하는 바로 맨티스 슈림프, 오늘 실험도 하고 다양한 먹이를 한번 주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렇게 또 카메라 또 들이대니까는 카메라 인식하네요. 와, 정말 영롱한 색깔이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이고, 또안 주니까 바로 돌아서네. 저 친구가 지금 사이즈가 한 6cm에서 한 7cm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맨티스 슈림프입니다. 지금 30큐브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환수는 여태까지 두 번을 벌써 또 해줬어요. 자, 근데 우선 주기 전에 앞서서, 자, 제가 구출해서 왔던 이 구피들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치어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오, 이게 비단계가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여기 안에 현재 쌀미꾸리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서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또 싹싹싹 긁어 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개구리밥도 최근에 완전 가득 차서 좀 샵에 반절 이렇게 덜어서 주고 했는데, 또 곳에 많이 자라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또 가득 메워질 것 같아요. 무튼 이런 식으로 잘 키우고 있는데, 오늘 실험하기 앞서서 우선 굉장한 먹이를 한번 줘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바지락을 준비했어요. 자, 이거 깨서 먹는 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작아도 잘 깨서 먹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명쾌해서 좋아서 준비를 했고, 그냥 바로 뜯읍시다. 이야, 이게 보이시죠? 자, 바로 제가 이번에 직접 잡아온 송어에서 나온 알인데요. 이 송어알을 조금 떼서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우리 멘티스는 소중하니까 다양하게 먹여야 돼요. 와, 굉장히 영롱하죠? 저 먹어보니까 살짝 짭조름하더라고요. 연어알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색깔도. 자, 들어갑니다. 에야, 여기, 오요, 연어알, 아니, 송어알 왔다. 친구야? 냄새 안 나니? 얘가 맨날 희한하게도 옆에랑 뒤만 봐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야, 송어알 왔다고. 오, 그치, 그치. 오, 오치, 오, 오유. 야, 욕심 많다, 너. 야, 맛있구나, 너. 아, 맛있구나, 너가 아니라, 맛있지? 야, 우선은 기분 좋게 쭈서가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지금 대략 한 10개 넣었나요, 여러분? 10개 정도를 냅다 들고 가서 먹는 맨티스. 너무 앙증맞습니다. 이 맛이죠? 반응이 바로바로 와서 이런 맛에 제가 키우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는 저기 동그란 알을 약간 끌어안고 있잖아요. 계속 굴리는 느낌이 드는데, 와, 되게 잘 먹네. 지금 한 10개 정도를 코웃에 흡입했어요. 와, 오, 저기 알 아직 몇개 남았어. 오, 너무 예뻐. 기분 좋은가 봐. 그 눈빛이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 약간, 아, 귀엽네. 자, 우선은 하나 줬고, 한번 바지락까지 줍은 후에 바로 이 친구에게 오늘의 본론인 거울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아, 여기 하나 남았네. 야, 이것도 가져가. 옳지, 아주 잘했어. 자, 이제 송어를 다 냠냠한 것 같아요. 또, 아, 쟤네 자꾸 왜 티만 보고 있냐. 자, 그래도 이거를 바로 한번 줘볼게요. 이걸 준 상태에서 제가 이 사온 이 거울을 비춰서 제가 한번 이 거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여기 정면 보고 있구만. 저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 근데 이제 냄새가 스물스물 날 거야. 오, 뚜둥이가 오네. 자, 여기 있지. 바보야, 여기 있지롱. 옳지, 왔다. 오. 야, 어떻게 딱 내가 말하는 대로 딱 오니?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오, 친다. 오, 방금 음파팔광 현상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멘티스의 큰 매력이죠. 자, 이때다. 이때다. 그냥 이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자, 가지 마. 가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거울. 야, 거울 보고 가. 안 돼. 자, 원래 뭐든지 생물 유튜버는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물 잡으러 가도 잡기도 힘들어. 뭘 하려고 하면은 생물들이 말을 안 들어. 해서 그런데. 무튼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내 손도 한번 줘봐야 되는데. 이 좋아요가 만 개가 넘으면 급작
촌스러운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만약에 진짜 만개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멘티스 친구에게 손가락을 한번 넣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살짝 건들고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 실험해야 되는데. 야. 걸쳤어. 와, 보셨어요? 방금 쳤거든요? 근데 쳤는데 안 깨졌어요. 아니, 제가 뺀 이유가 제가 딱 시작했을 때 넣어서 깨면 깨지 지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놀란 것뿐인데, 제발. 지금 제 생각에 멘티스가 식사를 또 하느라 또 뒤를 안 봐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왠지 실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따, 빨리 먹어라잉.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안 보여줘서 그렇지. 근데 얘가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자꾸 자기 얼굴 보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넣었을 때 반응을 할까 이것도 걱정이네. 아니, 뭐 계속 움직이면서 보고 있냐, 너? 나도 거울 잘안 보는데. 거울 보는 모습이 좀 감상하는 것 같은데, 자기 얼굴.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친구가 지금 바지락을 좀 정리하고 있네요. 한번 반응 좀 볼게요. 숟가락이거든요? 철이에요, 철. 위협하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무서운데? 이거 한번 쳐봐라. 숟가락도 치니, 혹시? 진짜 진동. 야, 이 숟가락 쳤는데 진동이 느껴져요. 와, 이번에는 진짜로 거울을 한번 제가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 입장. 친구야, 거울 보고 반응을 어떻게 해볼래? 너 보이지? 오, 쳤어, 쳤어. 아, 쳤는데 좀 약하다, 뭔가. 자, 확실히 보면은 지금 멘티스가 반응을 합니다. 오. 야, 치네? 멘티스 심프는 자연에서도 자기 영역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침입자들이 오게 되면은 공격하고 오거든요? 근데 아직 어리고 작기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안 깨진다. 이게 확실히 위력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루머들이 있어요. 멘티스 실리프는 자기의 수조를 직접 깨고 뭐 탈출하려고 깨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타격만 입을 뿐 깨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네 얼굴 한번 봐봐. 자기 얼굴 보고. 오, 자기 얼굴 보고 거울 치는 격인데, 와, 근데 공격을 확실히 계속 합니다. 그래, 이렇게 펀치 연습도 하는 거지. 놀랍니다, 놀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좀 쉬는 시간을 줬습니다. 왜냐면 좀 새끼다 보니까는 펀치를 치면 좀 힘들어 할까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거울을 이렇게 넣어서, 야, 나 여기 있다라는 걸 살짝 이렇게 인지시켜주고,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 볼게요. 친구야, 뒤에. 뒤에. 옳지. 옳지. 자, 한 번만 다시 해보자. 근데 멘티스 쉬림프가 아무리 작아도 이 초당 23m의 위력으로 빵칠 수가 있대요. 오, 또 쳤어요. 자, 제가 세게 잡아놓을게요. 아, 안 하셨구나. 자, 방금도 세게 쳤는데 지금 여기가 흠집 하나 없이 굉장히 말끔합니다. 이런 썰들 있잖아요. 자기 수조를 깰수 있다라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제 생각엔 절대 깰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조가 좀 작다 보니까 물갈이를 오늘도 한번더 해줘야겠네요. 바지락이랑 송화를. 제손 쳤어요. 와, 내손 쳤어. 잠깐만. 지금 여기 쳤거든요? 이거 찍혔나? 여러분들, 잠깐만. 와,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가 아니라, 지금 여기 맞았거든요? 근데, 아프지는 않은데,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100% 진짜 여기 쳤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확 올라와서 거울을 친게 아니라, 제 손을 여기를 쳤는데, 진짜 엄살 아니고 여기 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동그란, 말 그대로 그 멘티스 시림프의 그 동그라고 작은 클럽, 곰봉으로, 진짜 이걸로 팍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팍 부딪혔는데 여기 살이 워낙 말랑말랑하다 보니까는 뼈까지는 안 닿았거든요. 와, 근데 엄청 묵직하네. 와, 그뼈 닿으면 안 되겠다.
대박이네. 와, 와, 나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무튼 여러분들, 멘티스 시림프의 클럽으로는 유리 소조 또는 거울을 깰 수 없다라는 우선 결론은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벌써 이렇게 쳤지만 좋아요 10,000개 되면은 다음 공략 아시죠? 1분 동안 멘티스 시림프에게 보여줘서 펀치 한번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궁금해하실까봐 좀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아기 니모들이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세 마리가 해서 잘 지내고 있고, 원래 키우던 원래 좀 큰 니모죠, 그래서 총 네 마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니모 친구들은 나중에 더 성장을 하면은 분리사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쌍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해줄 것 같고, 현재 레더산호랑 말미잘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미잘 동물인 거 아시죠? 자, 여기 와서 밥 먹자. 이렇게 하면 밥 먹으러 와요, 애들이. 그리고 클리너 시림프를 한 마리 영입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햇볕이 잘 드는 창가다 보니까는 해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해조류들도 생각보다 광합성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서 좀 보기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해조류들을 굉장히 조금 잘 두고 즐겨하는 편이거든요. 여기 뒤쪽에 봐도 옆쪽에 봐도 이끼들이 굉장히 무성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말미잘 정 가운데 있는 친구는 버블 말미잘이라 해서 제가 입양을 해와서 키우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루는 쫙 펼치고 하루는 잠만 자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네요, 저도 모르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도 돌아온 것 같고 하니까 밤고동 한 마리만 빼서 먹여보겠습니다. 자, 밤고동 한번 먹어봐라. 이건 못 끼겠지? 옳지. 제가 멘티스 시리프는 진짜 여러 마리를 경험해봤지만, 얘처럼 산물 앞에 있는 걸 안 치고 제 손을 칠 정도로 뒤쪽에 와서 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 친구가 지능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못생긴 얼굴을 계속 봐가지고 놀았나? 멘티스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아, 특이하네. 또 이거는 못 깨서 먹는구나. 한번 쳐보고, 아, 강도를 아는구나. 자기가 먹을 수 있고 못 먹는다는 것을. 자,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멘티스 시림프 친구의 뭐 이름을 지어주고 싶거나 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아이디어 많이 많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제 손가락은 무사합니다. 바지락이랑 송어를 먹였다고? 제 손 쳤어. 와, 내 손 쳤어. 잠깐만. 오, 지금 여기 쳤거든요? 이거 찍혔나? 와, 여러분들. 잠깐만. 와.